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도 매일 말이죠. 그러니 행복한 결혼 생활은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갈등,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것부터 떠올리기 쉽상인데요. 이를테면 뭐 배우자의 외도, 부모님 모시기, 자녀의 교육 방식, 주제가 좀 크고 굵직굵직하죠. 또그 결과에 따라서 가정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고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갈등들은 이렇게 큼직큼직, 굵직굵직한 것이기보다는 매일 사소하게 일상에서 부딪히는 갈등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해서 채한 달도 되지 않아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맞닥뜨리게 되는 갈등은 아마도 부모님께 해드리는 용돈이나 선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할지, 얼마나 자주 드려야 할지, 그리고 또 시댁과 친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지. 이제 겨우 한 가족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부부는 이 문제 때문에 이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특히 아내들이 그렇죠. 남편처럼 나도 직장 나가 일을 하고 결혼 과정에 깨닫게 된그 부모의 사랑과 애틋함도 여전한데,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조차 시부모와 균형이 깨진 데서 마음도 다치고,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남편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아,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시작된 부부의 갈등은 양말을 벗어놓는 것, 뭐또 옷을 빨래통에 집어넣기, 식사 후에 설거지하기, TV 프로그램 선택하기 등 온갖 것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누구 하나가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장 과정을 거친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또 취향도 틀리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갈등은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함께 보낸 부부들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매일 계속되는 갈등의 연속. 이 갈등에 잘못 반응하고 대처하면 가정에서는 매일 파열음이 터져 나오게 되고, 끝내 결혼 생활은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 나쁜 갈등 대응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갈등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대립의 양상을 기준으로 둘로 나눠보면 파괴적인 갈등과 건설적인 갈등으로 둘을 나눌 수 있겠어요. 뭐 부부싸움도 건설적인 부부싸움이 있고 파괴적인 부부싸움이 있는 것과 같이요. 파괴적인 갈등의 대표적인 공식은 모든 것을 승리와 패배로 바라보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기고 지는 승부로 바라보기 때문에 괜한 승부욕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거지를 부리게 되고, 두 사람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고집을 부리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곧 지는 거니까요. 승리와 패배의 공식에서는 완충지대는 있을 수 없고 평화협정도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세계 대전으로 번지던지 아니면 더큰 갈등을 잠재적으로 끌어안은 휴전만 있을 뿐인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고로 내가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는 배우자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거나 조정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미성숙하다고? 네, 미성숙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반대로 건설적인 갈등은 우리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필연적이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기고 지는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이기적이거나 모욕적인 태도가 아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갈등이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갈등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
말은 쉬운데 갈등 국면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이거 수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에 잘못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테니까요. 이것부터 알아보자고요.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나쁜 갈등 대응 습관. 첫 번째, 갈등 정리평. 이 갈등 정리평은 말 그대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며 참는 사람입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뭐 이런 산신령의 조언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영원히 참을 수만은 없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참고 참다가 그 끝은 언젠가는 반드시 화산 폭발하듯 그동안 쌓여온 감정과 적개심을 상대방에 한 번에 드러내고 쏟아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 국면에서 해결 능력이 없거나 또 귀찮고 아니면 배우자에 맞대응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참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내심이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끝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성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그동안 쌓인 감정을 할말 못할 말에 다 담아서 한 번에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평생 단한 번의 감정 표현으로 파국을 맞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묵은 감정들이 숙성과 숙성의 과정을 거쳐 단번에 거친 말로 모두 튀어나왔기 때문에 수습 불가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참는다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배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참는다고 했지만 그냥 그 순간을 회피하고 모면한 것뿐이죠.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나쁜 갈등 대응 습관. 두 번째, 역사 서술형입니다. 아이고, 지겨워라. 그냥 뭔가 감정이 틀어졌다 하면 있는 일, 없는 일, 과거의 문제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아니, 그건 지난번에 서로 얘기해서 이해했고, 양해가 됐고, 그래서 다 풀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그 얘기를 꺼내네요. 오늘은 늦게 귀가하는 것으로 갈등이 일어났건만, 결혼할 때 혼수 문제, 장인장모 왜 들먹이냐고요? 응? 그 시댁 도련님은 왜또 들먹이냐고요? 결혼 전에 사귄 남자 얘기까지 끌어들입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귀가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지난 얘기 갖고 싸우다 지쳐버리고 또 흐지부지 결론도 못 내고 끝내고 맙니다. 감정은 더 상했고요.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나쁜 갈등 대응 습관. 세 번째, 독심가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불거진 문제와 그 본질을 보지 않고 배우자의 마음을 읽으려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배우자에게 무슨 숨은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부부만의 갈등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 저희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항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첫 반응은 이런 식입니다. 알았어, 알았는데, 그러는 당신의 저희가 대체 뭐야? 응?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원하는 해결 방식이 뭔지를 얘기해줘도 이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엉뚱한 얘기만을 하니까 배우자도 힘이 빠지죠. 이런 사람과 사는 분은 정말 힘들 거예요. 이건 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매사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뭔가를 꽈서 본단 말이에요. 모든 사물들을. 지난번에 제가 가정폭력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어느 분이 댓글을 답니다. 아이고, 여자들한테 아주 잘 보이려고 애를 쓰시네. 이게 저의 영상을 만드는 저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아주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TV만 보지 말고 아이들과도 좀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말에,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집에 와서도 편히 쉬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인 거잖아. 응?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못 보나?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말이야. 그리고 당신의 태도를 보자면 내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쉬기보다는 내가 뭐 밖에서 회사 끝나고 투잡이라도 뛰라는 거야? 그지? 그런 의도지. 아이고 사람아 사람아 독심술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응? 결혼생활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나쁜 갈등 대응 습관 네 번째, 찌질한 복수형입니다. 갈등 중인 배우자와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감히 표현하지 못하고 찌질하게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괴롭히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유형이에요. 제가 조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꼽자면 아내가 갑자기 밥 차려주기를 거부하는 것도 이런 유형일 수 있죠. 남편들은 아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것들로 복수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질러 놓기죠. 가자 부스러기 아무데나 떨어뜨리면서 먹고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아내가 보라는 듯이 옆에 그대로 넝그러니 널브러 놓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신발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양말도 거실 한가운데 확 팽개쳐 놓죠. TV 볼륨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아내가 말을 걸어도 본체만 채 합니다. 배우자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해서 화를 돋구며 갈등에 대한 자신의 뒤끝을 장렬합니다.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나쁜 갈등 대응 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 모욕형입니다. 배우자의 약점일 수 있는 부분을 들먹거리면서 모욕을 주는 방식이죠. 아주 치졸하고 야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도 뭐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되레 이런 사람이 자신의 열등감을 안에다 안고 있을지 몰라요. 부모들이 배우자와 불화를 겪으면서도 이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나중에라도 결손 과정에서 자라서 그렇다는 쓸데없는 편견을 받고 살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듯 친정 부모나 시댁이 불화로 깨진 가정이라면 모욕을 주는 배우자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 네가 그러는 이유가 네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래. 없는 집에 자라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냐? 이건 찌질하고 아주 응? 좀스러워. 학교를 그런 똥통을 나와가지고는 그렇지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상대방의 약점이랄 수 있는 것들을 들먹이는 것은 갈등의 본질과 동떨어진 공격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는 아주 야비한 수책입니다. 성격이 야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본질에 집중하고 이를 조화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잘 풀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배운 적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리고 당황스러워서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결혼생활도 금이 가고 틈새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갈등에 잘못 대응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수습하는지, 슬기롭게 수습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갈등에 대처해왔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